옛날에 뱀의 꼬리는 항상 머리 뒤에 붙어서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했어요. 어느 날 꼬리는 머리에게 불만을 터뜨렸어요. 왜 나는 항상 내 뒤만 따라다녀야 해? 나는 뱀의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내 마음대로 끌려다녀야 해. 이건 너무 불공평해. 머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.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알아차릴 키도 없잖아. 나는 우리 둘 다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 앞장서는 거야. 하지만 꼬리는 머리의 말을 비웃으며 말했어요. 그런 말은 지겹도록 들었어. 내가 앞장서서 가고 싶어. 머리는 어쩔 수 없이 꼬리에게 앞장을 서도록 했어요. 꼬리는 신이 나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도랑에 빠지고 말았어요. 머리가 도와줘서 간신히 도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. 조금 더 가다가 꼬리는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. 꼬리는 가시에 찔려서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. 이번에도 머리가 도와줘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죠. 다시 가다가 이번에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. 뱀은 몸이 불타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. 머리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. 결국 뱀은 머리와 함께 죽고 말았어요. 이 이야기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 눈과 귀가 없는 맹목적인 꼬리 같은 자를 선택해서는 안 되고 앞을 볼 수 있고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머리 같은 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.